열매 시작할게. 화자가 열매를 보면서 저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다시 자라고 다시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뭘 발견하냐면 자기 희생적 사랑을 발견하는 거야. 그걸 표현한 시가 열매야. 본문 볼게.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 둥글어야 하는가 하면서 자, 응문형 문장이지, 그지? 작년 한 것을 다 세상의 열매들은 둥근데 둥글지 않는 것도 있긴 하다, 그지? 근데 대부분 둥글지.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소리적이지. 소리법, 소리죠. 그러면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니까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어? 정말? 왜다 둥글지? 이렇게 한번더 생각해보게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야. 가시나무도 향기로운 그의 탱자만은 둥글다. 가시가 삐죽삐죽 나 있는 탱자나무, 그것도 열매 탱자는 둥근 거야.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뾰족함이지. 뾰족함. 열매는 둥글어. 그러면 요두 개가 대조지, 그지? 대조고. 가시나물도 봐. 가시나물도 둥글잖아. 가시가 삐죽삐죽 나와 있는데 둥글잖아 하면서 모든 열매가 둥근 것에 대한 확인이 한번 나와 있고요. 땅으로 파고드는 뿌리는 날카롭지만, 뿌리는 날카로워. 자, 요건 둥근 열매와 대조지. 둥근 열매와 대조고. 하늘로 뻗어가는 가지는 뾰족하지만, 얘도 둥근 열매와 대조고. 그지? 스스로 익어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다. 모가 나지 않는다. 느그러움. 낙천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덥석 한입에 물어 깨무는 탐스러운 한 알의 능금. 먹는 자의 이빨은 예리하지만 능금은 부드럽다. 요거도 지금 대조적이지. 그대는 아는가?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을.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무슨 법? 도치법. 자, 생성하는 존재는 다 둥글대.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지.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이고. 둥글다는 것,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 자, 탱자 열매가 뭐냐니? 능금 나왔지. 능금 나왔고, 탱자 능금 이게 생성하는 존재이고, 얘네들은 열매니까 얘네들은 먹힐 줄 아는 존재로 지금 일반화시키고 있지. 일반화시키고 있고, 먹힐 줄 아는 열매. 먹힌다는 것은 소멸하는 느낌 들지, 그지? 소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성하고요. 그리고 요건 다시 말하면 희생을 통해 더큰 가치를 만든다는 뜻이야. 자, 열매. 자기 희생적 사랑을 얘기한다. 핵심 정리 가볼게. 현대시고
서정시고, 성격은 서정적, 감각적, 뾰족뾰족, 촉각 이런 거 느껴지지? 그리고 교훈적, 이런 자기희생적 마음을 갖자는 거겠지. 제재는 열매, 그리고 주제는 열매를 통해 발견하는 자기희생적 사랑. 특징, 자, 음운형 의미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대꾸법. 어디에 대꾸법이 있었어? 우리 대꾸법 안 했다. 여기 대꾸법이지. 약간 통사구조 반복, 요게 뭐야? 요게 대꾸법이지. 대꾸법. 그리고 여기에 도치법도 있고, 대꾸법, 도치법 활용하였고, 요게 유사한 통사구조와 반복이, 이게 대꾸법이지.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그리고 자, 날카로운 것, 뾰족한 것, 그리고 부드러운 것, 모나지 않는 것, 대조했지. 대조적 속성을 통해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고, 자, 이 시는 원형 이미지를 지닌 열매에서 다른 존재에 대한, 열매에서 다른 존재에 대한 사랑과 희생 정신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부드럽고 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1년에서는요, 세상의 모든 열매는 외둥군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난 뒤에, 자, 열매를 달고 있는 나무에 대한 관찰을 시작한 거야. 관찰을 시작하니까 뿌리도 뿌리는 뻗어나가는 속성 때문에 날카로운 직선 이미지고, 열매는 스스로 떨어질 줄 알기에 모가 나지 않는 원형 이미지고, 이러한 사실에서 스스로 먹혀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존재로 곧 생성하는 존재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하자는 열매로 상징되는 자기 희생적 존재의 사랑을 발견하고 있는 시이다. 여기까지 수고했고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